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 영상은 복잡한 롤렉스의 라인업을 영상 하나로 싹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곧 무브 변경이 가능성이 있는 모델 라인업과 프리미엄이 붙어 매장에서 보면 빛내서라도 사야 하는 모델까지 정리했습니다. 모델명, 레퍼런스, 가격, 무브, 리저브의 정보를 한 방에 알려드릴게요. 느린 홈페이지 더 이상 안 뒤져보셔도 됩니다. 롤렉스는 지금 가치를 올리려는 롤렉스의 의지와 정말 시계를 좋아하는, 특히 롤렉스를 좋아하는 애호가와 명품 시계는 차고 싶은데 감가로 인해 손해보는 걸 극히 두려워하는 자, 거기다가 돈을 벌고 싶은 업자, 이 넷이 혼돈의 카오스를 형성하고 있어요. 롤렉스 때문에 시계 시장의 다양성이 폭망했습니다. 각설하고 영상의 주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수많은 롤렉스의 모델들을 전부 알아보기엔 불가능에 가까워서 여성용 라인과 금통류, 보석이 세공된 모델들은 제외했습니다. 라인별로 대표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꼽았고 이 선정에는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롤렉스의 라인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문가를 위한 프로페셔널과 일반인을 위한 클래식입니다. 프로페셔널은 다시 요트, 레이싱, 다이빙, 심해 잠수, 탐험, 여행, 항공, 과학자 이렇게 8개의 분야로 나눠지고 각각의 분야는 요트 마스터, 데이토나, 서브마리너, 시드웰러, 익스플로러, GMT, 에어킹, 밀가우스라는 모델이 대표해요. 클래식은 기본, 대표, 품격, 예술가, 여행 이렇게 5개의 분야로 나눠지며 각각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저스트, 데이데이트, 첼리니, 스카이드웰러라는 모델이 대표합니다. 클래식 라인의 숫자가 적으니까 이것부터 갈게요. 처음은 롤렉스의 베이지 OP 라인입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보통 줄여서 OP라고 칭하고요. 36mm와 39mm로 나눠져요. 34mm의 경우 여성용이라 소개를 안 하라고 했는데 롤렉스에서 고가 모델인 데이데이트에만 적용되는 올리브 색상을 넣어준 유일한 모델이라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롤렉스의 엔트리를 칭할 때 이 OP 라인을 말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심플해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다음은 롤렉스에서 대표라는 타이틀을 붙인 데이저스트 라인입니다. 최근에 스틸 스포츠의 유행에 힘입어서 서브마리너가 롤렉스의 대표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여전히 롤렉스 하면 이 데이저스트 모델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롤렉스에서도 스스로 대표라는 타이틀을 이 데이저스트에다가 붙여놨고요. 36mm와 41mm로 나눠지고 특이하게 베젤과 브레이슬릿에 따라서 4가지 스타일로 존재해요. 베젤은 돔과 플루티드, 브레이슬릿은 주빌레와 오이스터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데이저스트라 함은 플루티드 베젤에 주빌레 브레이슬릿을 결합한 모델을 말합니다. 돔 베젤은 OP 라인과 디자인적으로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플루티드 베젤의 주빌레 브레이슬릿이 일반적인 데이 저스트며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빌레 브레이슬릿 대신에 오이스터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루티드의 오이스터 버전이 더 이쁘더라고요. 사이즈와 브레이슬릿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롤렉스의 품격이란 단어를 붙인 데이 데이트입니다. 이 데이 데이트 라인에는 스틸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은 데이데이트는 절대 싸게 팔 생각이 없다. 데이데이트를 찬 사람은 돈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돈이 썩어나는 셀럽들이 부를 자랑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이 바로 바게트 다이아를 박은 데이데이트 모델이에요. 취향에 따라서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플래티넘으로 나눠지고 플래티넘은 플루티드 베젤이 존재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져요. 많은 분들이 화이트 골드와 플래티넘을 헷갈려 하시는데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번역의 실수예요. 플래티넘을 한자로 번역하면 백금이에요. 화이트 골드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백금이죠. 둘이 같아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화이트 골드는 금과 니켈, 아연을 섞은 금속 혼합물이고 플래티넘은 별도로 존재하는 단일 금속입니다. 원소기호 PT. 옐로우 골드가 가장 저렴하고 에버러즈와 화이트 골드는 가격이 같고 플래티넘은 가격을 측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술가를 위한 첼리니 라인입니다. 스틸이 디자인의 근간인 롤렉스에서 유일한 정통 드레스워치,
에어. 그래서 인기도 밀가우스와 함께 뒤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첼리니가 안 좋은 시계라는 게 아니라 굳이 롤렉스에서 브레스워치를 살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그 가격대에서는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훨씬 더 좋은 브랜드들이 많아요. 브레스워치 계열로는요. 첼리니는 스틸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클래식의 마지막 라인인 여행자를 위한 스카이 듀엘러입니다. 스틸 모델 중에 두 번째로 비싸요. 어느 정도냐면 이 스카이 듀엘러의 가격은 롤렉스의 대표 프리미엄 모델인 데이토나를 앞지르고 콤비 모델인 루트비어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이 모델은 롤렉스의 철학에 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롤렉스는 단단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델들은 복잡한 기능들을 지향해왔어요. 그런데 이 모델은 롤렉스에서 요트마스터2와 함께 가장 복잡한 기능을 갖춘 복잡 시계입니다. 가격은 청판, 검판, 흰판이 전부 같아요. 인기는 청판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다음은 프로페셔널 라인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건 무브먼트고요. 프리미엄이 붙은 라인은 거진 프로페셔널 라인에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클래식 라인은 기본적인 OP와 굉장히 오래된 첼리니를 제외하곤 전 라인의 무브먼트가 신형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아직 프로페셔널 라인은 무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곧 무브 교체가 이루어질 라인이 남아있어요. 물론 롤렉스의 말도 안 되는 가격 방어 때문에 이 무브 차이가 중고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데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트마스터, 데이토나, 서브마리너, 시드웰러, 익스플로러, GMT, 에어킹, 밀가우스 순서를 볼게요. 요트마스터는 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이하게 두 개의 디자인이 완벽하게 달라요. 원은 서브마리너 디자인의 양각의 스틸 베젤로 이루어진 모델이고 진짜 요트를 위한 기능을 넣은 모델은 2예요. 하지만 둘 다 인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요트마스터 1은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서브마리너에 잡아먹히고 디자인적인 경쟁력은 데이토나에 잡아먹혀요. 데이토나와 가격이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요트마스터2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매우 크고 무겁고요. 스틸 모델 중에 가격이 가장 비싸요. 롤렉스에서 가장 가치 있는 라인인 데이토나입니다. 롤렉스를 대표하는 모델은 데이저스트와 서브마리너지만 롤렉스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라인이고 이 데이토나의 가치는 롤렉스 본사에 핵이 떨어져 시계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점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데이토나의 가치는 전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데이토나를 위한 경매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미 데이토나의 가치는 단순히 시계를 넘어서 예술품의 경지에 올랐어요. 롤렉스 매장에서 1500만원으로 운 좋게 구입을 한 뒤 매장문을 나오자마자 3000만원으로 그 가치가 뛰는 엄청난 모델입니다. 죽을 때까지 실물 보기는 쉽지 않은 모델이고 밖에서 이 데이토나 찬 사람을 봤다 거의 99%는 가짜라고 생각이 돼요. 롤렉스의 상징인 데이저스트를 위협하고 있는 서브마리너입니다. 전세계적인 스틸 스포츠의 유행이 서브마리너 같은 모델의 인기에 힘을 실어줬고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미 세대교체 수준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롤렉스 하면 일반적으로 서브마리너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정도니까요. 주요 모델은 논데이트, 데이트, 그린, 청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덕후들이 싸울 때 논데를 선호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논데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는 역사적인 정통 후계자는 논데이트다 라고 주장하고 데이트를 선호하는 사람은 스틸, 베젤 전부 바뀌었는데 무슨 정통 후계자냐, 이쁘면 장땡이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아주 극심한 논데이트 덕후라 데이트 있는 시계는 안 사기 때문에 논데이트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롤렉스 그린은 실물로도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설의 시계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그린의 가치는 변동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모델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금의 가치에 올라갔습니다. 청콤은 화려함으로는 롤렉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모델인데 대중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시계는 아니에요. 화려함이 극혜다란 모델이기 때문에 부를 과시해야 하는 사람들의 손목에 자주 출몰합니다. 시드웰러는 손목이 큰 사람들을 위한 서브마리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40mm는 사실 서양인들에게는 작은 사이즈라 시드는 그들을 위한 서브마리너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익스플로러는 1과 2로 나누어지는데
익스플로러 1은 필드워치 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는 아래에선 익스1의 치이고 위로는 서브마리너의 치여서 오갈 데가 없는 안타까운 라인이에요. 썸마를 피해서 사이즈를 키워 42mm로 신형이 나왔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인기가 떨어진 느낌입니다. 롤렉스에서 가장 핫한 라인은 GMT입니다. 대표적으로 펩시, 배트맨, 루트비어가 있고 이 셋 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롤렉스에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 통수를 보여준 라인이에요. 사람들이 왜 롤렉스를 좋아하냐면 롤렉스는 신형 모델을 출시할 때 과거의 자신의 모델들의 헤리티지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수한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신형을 출시하지 않아요. 오메가와 다르죠. 조금 향상된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신형들을 출시해왔기 때문에 구형들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GMT 라인에서 보여준 롤렉스의 통수는 의아하더라고요. GMT 펩시도 원래 화이트 골드로만 출시해서 4,600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판매했던 모델인데 뜬금없이 스틸로 출시를 해버린 데다가 브레이슬릿까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빌레로 출시를 해버려서 4,600만원 주고 화이트 골드 펩시를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큰 통수를 선사했습니다. 에어킹은 항공업계에 바치는 시계인데 시계가 워낙 작고 타 라인에 비해서 못생긴 편이라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롤렉스의 위험인가 이 에어킹조차 인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밀가우스는 롤렉스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라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가우스를 좋아하는데 대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워치매거진 형님에게 형님 왜 밀가는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롤렉스 특유의 느낌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프로페셔널 라인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정리할게요. 아직 신형 무브먼트가 나오지 않은 라인은 클래식의 OP와 첼리니. 하지만 OP는 기본 라인이라 신형 무브먼트를 안 넣어줄 가능성이 크고 첼리니는 롤렉스에서 조상 같은 존재라 무브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프로페셔널 라인에는 서브마리너, 익스플로러, 에어킹, 밀가우스 이렇게 4개의 라인의 무브 교체가 남아있습니다만 엔트리는 에어킹에는 OP와 같은 이유로 무브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밀가우스는 인기가 굉장히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무브 교체가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익스플로러와 서브마리너는 곧 무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서브마리너가 그 대상이 될 거고요. 썸마가 신형을 출시하면 외형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도 큰 관심사예요. 만약 신형 썸마의 무브 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러그가 살이 쭉 빠진 날씬한 러그로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 현행 썸마를 가진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날 거다 라는 분들 계신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후대에 오 롤렉스에서 이런 돼지 러그를 썸마를 출시했었어? 와우 터프한데? 라면서 엄청나게 빨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모델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롤렉스는 매년 엄청난 물량을 생산하는데 수요가 급등해서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거다. 혹은 불량률이 심해서 많이 만들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롤렉스는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오랜 기간에 거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공산품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물량을 풀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롤렉스에서 의도적으로 수량을 조절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건 중간에 낀 업자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까지 만들면서 지키고자 하는 건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롤렉스가 스스로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수십 년째 시계의 제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롤렉스에게 무슨 위기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롤렉스의 심리적 포지션이 어느 순간 좀 내려왔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돈지라라는 셀럽들의 시계가 언제부턴가 롤렉스가 아니라 오데마 피게와 파텍 필립으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롤렉스는 부의 상징이라는 위치를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시계라는 사치제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전세계 명품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롤렉스의 정체성이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나 꿈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해지자 롤렉스는 조급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상황에서 롤렉스가 취할 행동은 딱 두 가지 뿐이에요.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수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건 하이엔드라는 벽에 가로막히고 남은 건 수량을 줄여서 돈이 있어도 쉽게 살 수 없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롤렉스의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100% 저의 뇌피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매장에서 만나면 무조건 사야 되는 모델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데이트, 서브마리너 그린, GMT 펩시, 배트맨, 루트비어, 데이토나 흰판, 검판, 스카이듀엘러, 청판,
건판.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막상 프리미엄이 붙은 모델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시계들은 크게는 절반 혹은 3분의 1까지 가격이 날아가는 걸 보면 롤렉스의 가격 방어는 미친 수준인 건 맞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